날짜별로 해서 선생님이 강의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나면 중간고사를 다 받고 오답도 써봤으니까 뭐를 틀렸는지 뭐를 맞았는지 대충 알잖아요. 나랑 수업한 거를 한번 보세요. 알았죠? 아 씨발 저 새끼가 그때 얘기해줬었는데 저도 내가 그때 졸았구나. 이런 거. 알았지? 얘들아 대화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그닥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는 거는 웬만하면 다 나와. 알았지? 안 나오면, 아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내 중요한 거는 꼭 내는 학교가 대화고야. 알았죠? 요번에 대진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찐다고 그랬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갖고 똑같은 문법인데 또 나왔거든. 다른 과에 또 있더라고. 그래갖고 얘들아 이번은 믿어. 내가 전재산을 부를게. 그랬더니 애들이 아싸!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줬지. 전재산 얼마인 줄 아냐? 근데 모르는데. 내 전재산은 마이너스 통장이야. 라고 얘기했고. 자, 수업 잘 들으세요. 알았죠? 네. 내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른 학교 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 들어가는 수업 내용도 꼭 필기해서 보라고 그랬지. 그지? 그거를 복습하는 게 우리 학원에서 하는 일들이야. 알았죠? 잘 못 들었으면 꼭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야,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거 더 잘 보이지 않냐? 네. 이게 더 잘 보이지? 이게 더 잘 보이지? 이게 더 잘 보이지? 네. 그래, 이걸로. 자, 봅시다. Small actions, big impact 그랬어요. 작은 행동들, 그 다음에 큰 영향들, 큰 영향. 됐어? 이런 제목이고요. 가보자. 우리 gree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녹색이라는 뜻은 아마 10번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green은 친환경이라는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패션 시그니처 스타일 나올 때 녹색이라는 뜻을 쓰였지만 사실 green은 친환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빨강은 열정 혹은 경고의 의미로 쓰이죠. 블루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에서요. 안전. 뭐요? 안전. 나와. 블루는 영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면 단어 같은 거 찾으면 사전을 찾으면 꼭 뒤에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왜? 블루가 우울하다는 뜻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블루가 좋아요. 내 얼굴이 잘 봅시다. Going green. 여기서 green은 친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친환경. 친환경으로 가다. Going green. 친환경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Going green은 seems to be 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All the rage. 이 표현 좀 봐주셔야 되겠네요. All the rage. 뜻이 뭐예요? 엄청나게 유행. 엄청나게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These days, 요즘에. All the rage라는 표현 꼭 봐주세요. 알았죠? 엄청나게 유행.
됐나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해줬건 안 해줬던 간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시험 문제에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sink to 동사 원형입니다. 주어, 공식을 좀 써보세요. 주어, sink to 동사 원형은 문장 전환이 가능해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t, 현재라고 합시다.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 거를 아래 거로, 아래 거를 위에 거로 바꿔 쓰는 거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때도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많이 만났을 텐데요. 여러분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나는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거 꼭 봐주셔야 돼. 알았지? 근데 잘 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머릿속에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주어 싱트 동사 원형. 이건 뭐? in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요. 바꿨을 때요. 이 주어가 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 주어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이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거 바꿨어야 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에 따르면 주어 seem to 동사 원형이니까 뭘로요? It seems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시제는 현재니까요. It seems that 그 다음 어떻게 해요? Going green 그 다음 비동사가 내려와야 되겠죠. 동사 자리에. Going green은 단수니까 is 써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going green is 나머지 all the ways these day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문장 전환 좀 봐주세요. 알았죠? 주어 seem to 동사 원형은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 됐어요?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All the rage라는 표현 뜻 수고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서요. 내신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물건 같은 거 살 때요. 친환경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약간 비싸더라도 샀죠. 그죠? 우리 선생님도 애 키울 때 애가 첫째 애가 어렸을 때 이제 과자 같은 거 사주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음식을 파는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사과 있잖아. 유기농 사과를 얇게 썰어가지고 말린 거야. 그러니까 약간 포테이토칩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걸 이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애를 오빠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먹었는데 맛있어. 그래가지고 애를 줬더니 잘 먹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얼마야 그랬는데 요만한 봉지 있잖니. 요만한 봉지에 유기농이라고 써있고 뭐 이거 뭐 이상말 다 써있어. 정말 다 써있어. 뭐 친환경 어쩌고 유기농 다 써있는데 요만한 봉지에 있는 게 8,300원. 맛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하여튼 그래. 그들 안 샀습니다. 자, 하여튼 친환경이란 말은 요즘에 엄청나게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Stores, 가게들, Agile companies, 회사들은 use, 사용합니다. Phrases, 어구를 사용합니다. 문구를 사용합니다. Like this,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문구는 어떤 문구요? 친환경이라는 문구요. 저거 going green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죠? This가 가리키는 말은 going green입니다. 됐어요? Going green과 같은 그런 친환경과 같은 어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끊는 거 보이죠? To promote, 뭐 하기 위해? Promote는 홍보하다, 촉진하다, 승진하다 뜻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지? 여기서는 홍보하기 위해서겠죠.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as, 뭐뭐로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아래도 써놨지만 promote A, S, B입니다. as 포토그램 요청하시고요. as, 뭐뭐로서 홍보하다. Eco-friendly, 친환경적이라고, 환경친화적이라고 그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더 잘 팔리거든요. 장사도 잘 되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as, promote A, S, B였습니다. 그 다음 가봐요. It makes sense. 이거 가짜 주어 체크하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Make sense는 몰랐다면 어휘 뜻 꼭 외우시고요.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is에서 만해요. 뭐가 합리적인데요. 투부정사 이하가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가 합리적이냐. try to 동사원이었 썼네요. try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알죠. try to는 뭐 하려고 졸라 노력하다 했다 이 뜻이고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 뜻이잖니. 근데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내신 시험에서 교과서 본문 같은데 try ing는 가끔 나와요. 됐어요?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try 나오면 그냥 청정사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ing 나오면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try to 노력하는 거, as는 거, live 살려고요, in a way 방식으로. live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전치사 꼭 쓰셔야 돼요. in이요. 어떠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됐나요? 어떤 방식인데요? that 이하라는 방식입니다. that은 뒤에 보니까 뭐가 없나요? 주어가 없죠. 그럼 that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야지. 앞에 선행사가 away, 단수니까 does not입니다. 됐나요? don't 쓰면 안 돼요. does not. does not harm, 해를 미치지 않는 방식. 어디에? 환경에.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이치에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환경에 해를 끼치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들이잖아. 그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Is it easy? 쉽습니까? To go green?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도 있으면 가짜 주어, 초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됐나요? 그래, 친환경으로 사는 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살아가는 거 방법, 그거 되게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거 맞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니? 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죠? 그죠? 우리 당장 어디 놀러가고 그래도 쉬도 해야 되고 응답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없으면 어떡해요? 네, 자, 그 다음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좀 봤었을 때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내용이네요. 그 다음이요. In your hom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연결어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응답이 나와야 돼요. 알았죠?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쉽니? 듣고 싶은 대답은 뭔데요? 그거 어려워. 왜? 이거 너 해? 이거 너 해? 봐봐. 힘들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 뭐? 문장 순서. 됐어? 문장 띄워놓기. 조심하시라고 해요. 알았죠? 순서. 자, 친환경으로 살아가는 게 쉽냐? 예를 들면 in your home, 너의 집 안에서, 아니니까 in이죠. Do you, 너는 always, 항상 unplugged, 플러그를 뽑니? 플러그가 플러그를 뽑다야 반대말을 나타내는 언이 붙었으니까 플러그를 뽑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플러그를 뽑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플러그를 항상 너 뽑니? 너의 TV를. When, 뭐 할 때? You aren't watching it. 이 시간에 너 TV죠. 네가 TV를 쳐다보지 않을 때, 보고 있지 않을 때 너의 TV를 항상 틀어고 뽑니? 라고 했어. 여러분 뽑나요? 안 뽑죠. 나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왜 콘센트가 있으면 콘센트 하나씩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쫙 있는 거 있죠. 제일 좋은 건 텔레비전 같은 거 다 보면 그걸 몽땅 다 끄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꼭 뽑았다 뺐다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알았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 줘. 아, 그리고 그거 압니까? 여러분들 집에 오면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셋탑박스라는 거 있죠. 그죠? 집에서 제일 많이 전기 먹는 게 셋탑박스라는 거 알아요? 키지 않았을 때. 우리 대기 전력이라고. 작동하지 않지만 전기를 계속 먹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제일 많이 먹는 게 셋탑박스. 하루에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셋탑박스 플러그 빼놓는 게 전기로 해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꼭 빼보세요. 알았죠?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물론 전기 졸라 많이 먹지만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얼마 안 먹어요.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셋탑박스예요. 그래서 셋탑박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난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는데 텔레비전 없애버리고 싶어. 우리 아들 맨날 리모컨에서 유튜브! 유튜브 딱 나오면 합합의 방탈출! 이거 아니 그거 하고 있으면 나 아니면 그거 뭐지? 유튜브 딱 켰나봐요. 브롤스타즈! 이거 하고 있어. 저번에는 우리 아들 둘하고 나까지 합쳐갖고 셋이서 브롤스타즈 하는데 와 나보고 일찍 죽었다면 지랄지랄 아니 너 죽고 싶어서 죽었다고. 도망가다가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 아 근데 진짜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너의 집에서 너 항상 텔레비전 안 볼 때 플러그 뽑냐. 이게 뭔데?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뽑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Do stores. 두 번째이십니다. 너 집에서
안 볼 때 뽑아 가게들 in your neighborhood 너의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always 항상 keep their doors shut인데 여기서는 끊어놓으시고요 shut 체크하고 이거 오형식입니다 근데 잘 봐야 돼 keep 너의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항상 유지하니까 그들 누구 가게들 얘기한 거야 stores를 받는 말이니까 복수니까 대어를 썼어요 됐나요? it's 아닙니다 대어입니다 그 가게들의 문들이 shut 닫혀져 있는 것을 항상 유지합니까? 그렇죠. shut은 shut입니다. 과거형,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거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입니다. 이거 알았지? 가게 문은 닫혀지는 거야. 두 개의 관계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pp 쓴 겁니다. 목적의 보호자리에 shut. 그냥 아래에도 써놨어요. 알았죠? 여러분 드린 잡서예요. 알았지? 컬러 프린트 해보시고 여기 써있죠. 왜 뭐 했을 때 the heaters 난방기 or the air conditioners 냉방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 온 오는 작동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렇죠 작동 중일 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에어컨 켜고 문 다 열어놓는 집이 어딨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 집에서는 문 닫아놓고 다 에어컨 켜면서 가게들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불가능하다고요 왜 손님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는 거야 알았죠 전기료는 근데 그거 아니야. 가정에 쓰는 전기하고 이런 상업시설 쓰는 전기하고 똑같이 쓰더라도 상업시설 쓰는 전기요금이 훨씬 더 싸. 그래서 사람들 그냥 비싸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싸니까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는 거야. 알았지? 이거 뭐 친환경적인 활동에 위배된 행동이잖아. 어렵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이슈를 보내세요.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keep their doors shut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갑시다. Probably not. 지가 질문하고 대답했네요. 이거 하더냐? 너 이거 하냐? 안 하지?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야.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불편하죠. Some innovators.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삶을 사는 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일부 혁신가들은 have taken on. Take. Take라는 단어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전 찾으면 뜻만 3장, 4장 나와요. 엄청난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 해요? 취하다, 획득하다, 뭔가 얻다, 가지다 의미를 갖고 있어. 몇몇 학신가들은 have taken 현재완료입니다. take on 떠맡았습니다. 가졌습니다. 뭘요? the challenge, 도전, of going green.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을 떠맡았고요. 왜? 사람들이 안 하니까.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친환경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을 떠맡았고 And you have come up with 똑같네 현재 완료 1, 현재 완료 2요 Have come up with Come은 come, came, come이니까 have pp입니다 알았지?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의 뜻이잖아요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몇 가지의 찬란한 생각들을 떠올려왔습니다 됐나요? 사람들 행동 안 바꾸니까 행동을 안 바꾸서라도 우리가 뭔가 혁신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들 됐나요? To make 여기도 to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격보 만들 위하여 going green 여기도 오형식 좀 체크하시고요 목적어 목적격보 easier는 easy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simply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simpler 비교급 and 비교급 썼어요 자, going green, 친환경이란 말이 더 쉽고, and even simpler,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됐습니까?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오형식이에요. 친환경을 보다 쉽고, 보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창안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 친환경적인 도전을 맡았고요. 됐나요? 현재 완료 두 개의 엔드로 연결된 구조고요. 뒤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에서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 아,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본문 2 나오네요. 본문 1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는 이제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내용일지 알겠죠? 그죠? 친환경적 삶을 위해서 혁신가들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이런 것들 나오겠네요.
얘는 친구들 영어학원 어디 많이 다니니? 이영식 많이 다녀? 아 그래? 이영식은 공부 애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왜 이번 시간 못 봤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저 콜리지만 아 그래요? 그냥 시간 많이 다녀서 나이 매팅도 많이 다녀요? 이 주위에서 내가 제일 나을 텐데 완전 애들 잡아놓는군요. 네, 저 거의 다 했었다가 떨어져가지고 나왔어요. 뭐가 떨어져요? 성적이요. 성적 떨어지면 나가야 돼요? 그냥 나왔어요. 아, 성적이 네가 떨어졌는데 또 왔다. 다른 거 먹고 그러면 거기 며칠 빠지면 맞아, 10분 며칠 빠진 거예요? 퇴출 아니, 퇴원시켜버린다고? 네, 퇴원시켜요. 우리도 요번에 조항을 만들었어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선물 안 사면 퇴원시키는 거예요. 준서까지만 봐주고요. 아니,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거 얼마나 못 가르치는데, 그만둬? 그러니까, 그 교재가 있는데, 그냥 교재에서만 수업하고 딴 거를 안 봐줘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많아서. 아, 학교가 많으면 안 받으면 되지, 왜 따라다니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주말마다 나와서 약간 되게 좀 많이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답이 잘 안 돼요. 막 되게 막 대기신문들 이랬는데 막 그렇게 일요일마다 나와서 풀기는 하는데 근데 딱 성적 받아보면 막 40개씩 틀리거든요. 잘 받으면 10개씩 틀리는데 거기 오답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 안 봐줘요. 피드백이 더 중요한 건데 네.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나 이런 분 들어봤어. 바로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영신 있고 나이 멘토링 있으니까 나이 멘토링도 되게 빡시다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뭐 통암기 시킨다네 네. 지금은 다 외우라고 하는데 아 그럼 이영신 수학 공식도 다 외우라고 아. 근데 수학 공식은 외워야 되잖아 그냥 그거 백지에다 써야 돼? 우리도 한번 해볼라 요번에 한번 해볼까? 내가 한 명만 쫙 줄 테니까 처음부터까지 해봐 아니 근데 봐봐 니네 시험도 이번에 어렵지 않았어서 교과고사 어려울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특히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되게 어려워 교과서가 완전히 달라 알았지? 니네 그리고 저번에 했던 외부 질문도 지금 되게 쉬운 질문들이었어 모의고사는 어렵다고 요번에는 공부 전보다는 더 열심히 할 생각 해야 돼요 알았죠? 교재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눈이 빨개져가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성적 안 나오면 씨 자 봅시다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뭐 봤어요? 친환경에 살면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지? 친환경 삶을 살고 싶으면 그게 정말로 노력이 가해져야 되고 힘든 거라서 힘드니까 어떻게 일부 혁신가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앞에까지 좋은 아이디어들 떠올렸다고 해야지 아이디어의 예를 지금도 볼 거라고요. 가봅시다. 자, 첫 번째요. 소재목 좀 체크하세요. Reuse.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소제목이 나오고 지문 내용이 나오면 지문 내용만 보고도 요거 골라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문과 소제목의 연관성을 꼭 보세요. 소제목이 뭔데요? Reuse, 재사용하세요. Always, 오래된 것이지만 But, Goodies, 좋은 것들. 오래됐지만 좋은 것들. 누구? 선생님 얘기하는 거잖아. 나이는 졸라 처먹었지만 좋은 것들. Everyone. 어느 누구나 야 에브리원은 단수 취급한다 모든 사람의 롤을 다 해보시면 안 돼 알았지? 해줘 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has 갖고 있습니다 things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that 어떤 물건이냐 that 다음에 뒤에 보니까 are가 써있네요 that은 뭐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여기 봐 주격관계대명사 that 썼는데 that 자리에 which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얘들아, 나 노래 얘기하니 대자리에 위치 써도 돼야 돼? 진짜야? 위치 써도 돼요? 알았죠? 이 사물이잖아요 따봐봐 주격이나 목적격에서 앞에가 사람이면 후 써야 돼요 사물이면 위치 써야 돼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시발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쓰라고요?
됐으면 돼요. 됐이 더 큰 애라는 거예요. 알았죠? 됐은 오지랖이 제일 넓은 새끼 중에 하나예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쓰이는데 졸라 많다고요. 알았죠? 어. 여기 대자리 위치도 상관없어요. 후는요? 왜 안 돼요? 사물일 때는 후 쓰면 안 돼요. 사람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얘는 지금 사물입니다. 알았지? 어.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데? 늘 시험 좀 봤잖아. 니네 오빠 유일하게 틀린 게 아니야.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알겠어? 했어? 어. 근데 너 진짜 오빠라고 불려? 네. 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얘기할 때만 그 새끼 걔라고 부르고 근데 제가 오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걔라고 얘기하고 오빠 부를 때는 오빠라고 그래. 아 그래? 그렇구나.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니네 얼마 차이라고? 야 쌍둥이 사이에 3분이면 졸라 긴 시간이야. 보통 1분? 어 1분 남친 왔다 갔다 하잖아. 1분 그 정도 하는데 제가 형제랑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좀 걸렸어. 아 그랬구나. 선생님 와이프의 언니, 그러니까 제가 부를 때는 차영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아들 쌍둥이에요. 거기 1분 차이거든요. 거기다 1분? 어 1분 차이인데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어, 아들만 부르거든요. 그렇게 아들 쌍둥이인데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존댓말은 안 하는데 형 아니면 형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궁금했어. 둘이서 물론 호칭은 뭐 오빠 형이라고 부르지만 야 이 새끼야 이거 봐봐.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이러잖아. 그렇지? 자, 에브리완 모든 사람 다시요. 여기 댓 위치 쓰면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된다고요. 알았죠? 후 쓰면 안 돼요. 그럼 뒤에 주어가 없는데 선생님이 주격관계 돼서 나올 때는 기계적으로 뒤에 동사의 수일치 관계라고 했지. 그치? 얘 앞에 선행사가 뭔데? thing see야. 그럼 뭐 써야 돼? 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갖고 있지만 thing that are no longer of any use.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더 이상 어떠한 사용도 없는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물건 중에 아마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갖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개뿔 뭘 언제 뭘 써. 안 써. 알았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No longer. 더 이상 of any use. 어떠한 사용도 없는. 여기 봐. of 다음에 use라는 추상명사 쓰면은요. 이건 형용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of, use는 useful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지? 뒤에도 usefu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요. useful이요. of use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어휘 좀 조심하시고요. 어떠한 더 이상의 사용도 없는 그런 물건을 갖고 있고 and 그리고 아 여기 부모는 좀 착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chances are 아마도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거 외우지 않으면 해석 못하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이거 딱 보면 기회들은 가능성들은 아닙니다. 알았지?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옆에도 써놨는데요. Chances are that 주어동사인데 that은 생략 가능해요. 됐나요? 여기는 콤마로 대신했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가능성이 크다. 크다. 그래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니? 그리고 아마도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뭐 집에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will eventually, 결국은 뭐하게 될 것이다? get thrown away, 버려질 것입니다. 여기요. 여러분 수동 태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말고 있잖아요. get PP나 become PP도 수동 태로 봅니다. get thrown, get PP입니다. 물건은 버리는 겁니까? 버려지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 그래서 get thrown입니다. throw away PP형 thrown 썼습니다. away는 떨어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버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 거죠. chances are 표현 알아주세요. 알았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됐나요? 그 다음이요. However 나왔네요. However, 연결어 자체도 조심해야 되지만 문장 띄워넣기,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some of the things, 그 물건들 몇 가지들 that get thrown out, 버려질, 버려지게 되는 몇 가지 물건들은 are still useful, 여전히 유용합니다.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가 뭐 많이 해요? 드림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동네 카페 같은데 맘카페 같은데 오면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내가 쓰지는 않는 것들 드립니다 이렇게 드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제 인터넷 댓글단 순서대로 가지고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드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어항을 몇 개 진짜 미치겠어 진짜. 맨 처음에 어항 6만 원 걸로 시작했다. 2만 원 거 세 개 있어 지금. 미치겠어 물고기. 이제 야 나 가지 뭐 갑자기 가지 이따만한 가지가 왔어. 오늘날 봤더니 2만 원 가지야. 민물 가지인데 바다 가지 아니고 민물 가지인데 아니 가지 2만 원 같은 내가 봤거든. 귀엽잖아. 근데 얘네들은 잘 죽더라고. 근데 얘는 이따만해.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씻으러 갔는데 목욕탕에 있어 걔를 빨리 풀고 나와갖고 미친놈이 깜짝 놀라고 손질을 아 나 진짜 다 드리면 아 나 진짜 미친놈. 자 하여튼요 나한테 곧 버려지는 그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냥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봐야 돼. 바로 뭐냐면 썸머블이에요. 썸머블은 스위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썸 오브 다음에 뒤에 명사가 분명히 나오겠죠. 오브는 자칫하니까. 썸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도 올 수 있고 단수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복수명사가 오게 되면 복수동사 써야 돼요. 단수명사를 쓰게 되면 단수동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썸오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some of 다음에 뭐예요? the things 써있는 거 보여요? 딱 봐봐요. 이거 다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부문분석이요. 알았죠? 이거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거 구매한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밤새서 다 만드는 거라고. 디테일 보소. 주어 S 표기 어디다 해놨어? 여기 위에다 해놨잖아. 얘 꼭 확인하라고요. 알았어요? 복수잖아요. 그죠? 진짜 동사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제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얘가 복수라서 R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됐고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관계에서 나오면 내가 수일치 기계적으로 확인하라고 그랬지. 대세 S 있어 없어? 없잖아. 얘 꼭 쓰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이거 R 조심하시고 대세도 S 없는 거 조심하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그 물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말로 하면 그 물건들 중에 일부는 썸이 주어 같잖아. 썸 아니야. 알았어? The things 복수야. 그 다음에 get thrown out 바깥에다 버려지는 것 얘도 수동태 get pp 그러니 버려지는 몇 가지 물건들은 are still, still은 부사 여전히 useful 유용합니다. 누구에게? 투하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뭐 나중에 문법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some of 누구 the majority of the rest of 이런 것들은 뒤에 of 다음에 명사의 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꼭 조심하세요. 아 조심해라. 알았지? 다음 그 다음 갑시다. 고에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 네덜란드 같아. 네덜란드 같아. 꼬작! 자 갑시다. 꼬작은 is a Dutch way. Dutch는 네덜란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자 잘 봐. 이게 주제야. 뭐 아래 나올 것에 대한 주제라고. 우리한테는 버려질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 나오겠네. 뭐 나한테는 쓸모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드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꼬장! 꼬장은 더치위인데 네덜란드 방식인데요. 어브 어떤 네덜란드 방식이냐. 동격의 오브입니다. 동격의 오브 시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 동격의 접사, 대사를 오브로 바꿔서 주는 거. 그래서 of becoming 그게 답이었었냐? 네. 서술할 때 그거 있었죠. 그죠? of allowing 가능하게 하는 allow 목적어 초기정사 오형식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to be a second hand things. second hand가 중고입니다. 알았지? 중고 물건들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됐! 여기 됐으니 또 주격관계대명사 됐어?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 otherwise 박수 보시고 더 중요한 건 might be thrown away 이 문장 착하셔야 돼요. 중요한
잘 보세요.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알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 공식은 어떻게 되는데?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were, 일반 동사 쓸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과거형 동사. 과거형 동사.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거든요. 내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설명부터 들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요 부분이야. might. may의 과거형 might. 그니 might be. be thrown away는 이것도 쓰면 돼.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다. otherwise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중고 물건들을 사람들이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이 부분이 저기 써 있잖아. 뒷부분에. 우리 지금 본 거.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 근데 요 부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어디를? 아, 여기 말고 요 앞에 부분을. 요 앞에 부분은 여기 지금 없잖아, 본문에.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아래에다가 써놨어. 칼라프린트에다가 otherwise 의미라고 써놓고 앞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줄거 물건을 didn't get,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 그래서 didn't get 요렇게 앞부분을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나요? 시험 문제가 졸라 어렵고 학교에서 설명해 주면 이 문장도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바꿔 써라. 이풀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바꿨으면 되는데? 저 앞부분을 어떻게 해요? If people, 사람들이 중고 물건을 얻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버려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요 앞부분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봐두세요. 알았죠? 어렵게 되면 서술형 낼 수 있어요. 이거 대진고에서는 냈던 문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줄고 물건을 얻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버려졌을 텐데. 이렇게. 됐나요? otherwise 빼버리고 나머지 써주시면 됩니다. that might be thrown away. 버려졌을 텐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문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보세요. 알았죠? 시험지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계세요. 왜냐면 2학년 올라가거나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 otherwise 때문에 이 앞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 이해했습니까? 해석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중고 물건을 그거를 얻지 않았다면, 얻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버려질 텐데. 근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알았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됐냐? 이해했어? 대답이 됐는데? 요 문장을 이렇게 전환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셔. 알았죠? otherwise. otherwise 같이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됐어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이요. It is a special garbage bag. 그것, 이 시간 긴 건 바로 꼬작입니다. 꼬작. 꼬작은 a special, 특별한 garbage. 이거 garbage? 아니, 삼겹살이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특별한 garbage bag입니다. garbage를 쓰 네.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건 특별한 갈비백입니다. 자, 쓰레기 봉투입니다. 백이요. That 주격관계 대명사. Can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는 여기다도 써놨어요.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뭐뭐로 가득 차. 뭐뭐로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인데 뭐로 채워져? Used items, usable items로 채워질 수 있는. 여기 입이 조심하세요. 물건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아이템들이라서 뭐요? 중고 물건이요. 중고지만, but 하지만 사용 가능한 물건들.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지? Used items, usable items.
그냥 여기 ED 조심해. 여기 형용사 써야 되고 used 분사 형용사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은 need가 몸을 가득 채워달라는 거. 똑같다고 해요. before 오브랑 몸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냥 이건 특별한 쓰레기 봉투인데 뭐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중고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물건들로 채워지는 거. 됐나요? 여기 됐은 주격관계대명사 됐어요? 그 다음 placing the bag 가방을 두는 것 아 가방 봉지를 두는 것 outside 바깥에 on the pavement pavement는 도로입니다. pave가 동사로 도로를 포장하다의 뜻이에요. 우리 도로 포장 공사하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페이프야. MAT부터 가지고 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도로입니다. 도로 위 바깥에 그 봉지를 두는 것은 동명사 중하는 단수치도 S. 그것을 만듭니다. 어? whatever 나왔네. whatever는 형상시형 무엇이다. 됐나요? 무엇이든지 it 그것 안에 있는 이 시간에 키우면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무엇이라도 is available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됐나요? to anyone 어느 누구에게라도 in the community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무엇이라도 봉투 안에 있는 무엇이라도 이용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됐나요? whatever 들어있는 문장은 꼭 보세요. 시험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whatever는 항상 시험 문제. 됐나요? 그래서 whatever 꼭 체크하시고요. whatever는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세요. anything that, whatever, anything that. 어떠한 것이다. whatever, anything that. 네, 그 다음 여기요. Available 형용사도 좀 체크하시고요. 이 문장은 좀 잘 봐야 되겠네요. Available. Available 쓰면 안 됩니다. 의사 쓰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 가봐요. 고작은 Bright color 고작은 고작의네요. 소유격이네요. 알았죠? 진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알았죠? 고작의 파란 색깔은 attract 끌어모읍니다. attention 주목을 끌어모읍니다. 파라니까 밖에서 밤에서도 잘 보이고 낮에도 잘 보이고요. 알았죠? 주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거야. 관심을 이끌고요. while 반면에 the transparent 이거 어휘 조심하세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어휘예요. 모의고사 공고로입니다. 투명하리라는 뜻이에요. 투명한 면 of the bag 그 봉지의 투명한 면은 reveals 투명한 면이 주어 reveals가 동사 s 드러냅니다. its contents 그 안에 봉지 안에 내용물을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쓰레기 봉투처럼 생겼나 봐요. 근데 밝으면서 그 투명한 면이 있나 봐. 그러면 사람들이 밝으니까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보면 투명하니까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어? 이거 나한테 유용한 물건인데 그럼 그거 가져가면 돼. 알았죠? 봉지를 일일이 열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잘 만들었네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꼬장인 거야, 꼬장. 자, 그 다음. People, 사람들은 can help. 여기. selves. 제기대명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뭐요?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나와봐. 원래 help oneself to 하면 마음껏 먹다의 뜻이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 마음대로 어떠한 것이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했어요. 알았죠? 댄스도 조심하세요. 알았지? 댄스 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같은 애예요. 됐나요? 같은 애라서 셀프 붙여줘야 돼.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연에 어떠한 것이라도 대화할까 그들이 좋아하는 에리티어 데이사이에 여기 데이가 주어 라이크가 동사 목적 없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데이생형 됐습니다. 알았죠? 그들이 좋아하는 어느 것이라도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What an idea! 이건 감탄문이에요. What만 조심하세요. 명사를 감탄할 때는 what 써줘야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는 how를 써야 돼요. 알았죠? how 쓰면 안 돼요 여기. 알았지? 그것만 조심해. 그냥 그 다음 내용.
these 이러한 transparent 투명한 garbage 쓰레기 containers 봉투들은 have helped 현지완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go greener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원대 고우 앞에 투수어도 선포하는 표현이에요. 나요? help 목적어 투명사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아무거나 되니까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go greener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고우는 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되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go greener 더 친환경적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reducing 줄임으로써 어휘 조심하세요. 줄이는 겁니다. 늘리는 게 아니라 알았지? The amount of trash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going to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로 갈 going이 아닌지는 현재 분사 trash를 수식하죠. landfill은 쓰레기 매립지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 매립지로 갈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된 거지. 그녀 고잉이 아닌지 조심하십시오. 봤나요? 이 부분은 내용상 중요하니까 문장 좀 체크하세요. 서술형 대비. 알았죠? 꽃잎이 왜 좋니? 왜 좋아? 쓰레기 매립지로 갈 쓰레기 양을 줄여준다고요. 됐나요?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냥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쓰게끔 내놓은 거고 다른 사람이 갖다 쓰는 거잖아. 쓰레기 매립지로 안 가도 대사님 생명이 연장된 거잖아. 그 물건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로 가게 될 그런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어떻게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냐 꽂악을 써야 되는 이유죠. 그죠? 됐어요? 들어봅시다. 다음 본문 쓰인가요? 자, 본문 2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0명, 25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영진. 그렇게 많이 듣고 수업이 되나? 저희 직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직구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응. 그때 최대 25명 그 정도 시켰어요. 제일 생각이 있어요. 지금 중3, 그게 중에 제일 많았대요. 그죠? 13명이요. 네. 옛날에 5만 중에 제일 많았고. 네 후배들. 안 후배들도 있지. 네, 많아요. 그치? 네. 지금 정교 부회장이요. 정교회장 말이에요. 박하가 정교회장이야? 정교 부회장일 거예요. 아, 그래? 지금 중2야. 중3이야. 중3? 어. 아, 중3 됐죠. 근데 작년에 정교 부회장이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박하 잘해. 선생님이 네. 문법 가르쳤어. 네. 얘랑 서연이 강서야. 응, 서연이도 선생님이 알죠. 네, 걔는 살려고 하잖아요. 노력하네. 어떻게 그 잘 알아? 아니 저 그 강주 걔 오빠. 오빠. 강주형인데 걔 운전. 운전부 운전부 다니지. 그래가지고 걔랑 좀 친해서. 그리고 걔 뭐지 서연이 동생 강지영이거든요. 셋째. 네, 걔는 근데 서연이보다는 덜. 그래. 서연이 자체 잘해. 걔가 뭐였지? 지난번에 전광훈 사무실이었잖아요. 김영호사한테? 김영호사한테? 중앙사한테? 그럼 그거 해야지. 뭐야? 아, 니네 둘이 얘기한 거야? 아니요. 봐봐. 이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중고 두 번째 중고 물건을 갖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갖게 해준 거야. 근데 그 물건 어떤 물건인데 그렇지 않으면 버려졌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갖지 않았으면 그걸 버렸을 거라는 거지. 그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했었던 게 사람들이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 동사 쓴다고 했어. 사람들이 얻지 않았더라면 중고 물건을 얻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은 아마 otherwise 빼면 아마도 버려졌을 텐데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그렇지. 만약에 가정법으로 바꿨으세요. If를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꿨으세요. 그러면 앞부분 if people didn't get second hand things 쓰고 그 다음 품마하고 that might be thrown away. 애들 세상 걸어야 되잖아. 네가 써놓을 걸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지금 내용상 사람들이 중고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진 건데 여기 otherwise라고 그랬잖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 중고물건을 갖게끔 해줬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버려졌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걸 가정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그 중고물건을 얻지 않았으면 그 물건들은 버려졌을 텐데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아니야,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어 버렸어. 서현이 작년 기말고사 때 우리 한번 봤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봤어요. 아주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이거 잘 봤어요. 걔 몇 점 맞았어요? 잘 쓰는 거 같아. 97점을 넘었어요. 근데 시험이 겁나 어려운 거야. 아 진짜 우리가 원래 겁나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게 어려워. 겁나 어려운 건데 100점 맞은 애들이 되게 중고사 때 많았단 말이지. 그런데 서현이가 그 중에서 제일 잘 본 거야. 그래가지고 서현이 엄마가 감사하다. 그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지호. 아, 네. 예, 지호. 엄마 지호 93점이 넘었어. 그런데 그 같은 점수 때 놀았던 애들이 다 70점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문이 터진 거야. 아, 맞아요. 레스컹 선생님 중에 거기 깜빡처럼 생긴 애가 가르쳤는데 잘한다 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 두 명 가르쳤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한애부터 쭉 나와가지고 박한애 근데 애들 다 선생님이 몰려가서 걔네들은 한 번에 걔네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귀여워. 걔 진짜 귀여워. 알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여기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많이 왔더라고. 근데 걔네 둘이 열심히 했어.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 걔네 진짜 열심히 했어. 과제 내주는 거 다 이루고 문제 다 하려고 그래. 그걸 맞아. 열심히 잘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해요. 기억 안 나는데 걔 엄청 엄청 화내고 있는 걸로
하이파이브. 웃겨. 근데 되게 역변했지? 좀 귀여웠다. 이거 들어간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귀여웠어. 나 이제 다요. 아, 책장하고 귀여워. 삐걱지랑 귀여워. 진짜 맞았다 했다. 아, 진짜 맞았다 했다. 맞았다 했지? 아, 계속 찢어서 얘도 이렇게 없고.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세요.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죠.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그래서 대문자로 써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줄여서 FAO. 그래서 식량 그리고 농업기구 이렇게 된거죠. United Nations, UN이죠. UN의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A third of global food production. A third가 분수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분수 표현하는 거 다 배웠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분모부터 읽어요? 분자부터 읽어요? 분모부터요. 근데 영어는 분자부터 읽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읽는 순서는 분자, 그 다음 분모 순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분자는 기수로 읽는다고 하고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고 얘기해요. 말 어렵죠? 기수가 뭔데요? 1, 2, 3, 4요. 서수는 뭔데요? First, Second, Third요. 했어요? 기수가 뭔지 서수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분자는 기수로 읽고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 됐니? 그 다음 분자가 2 이상일 때 분모에다가 S 붙인다.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분수 표현하는 거고요. 어는 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one third랑 똑같습니다. 3분의 1이요. 됐니? 그럼 봐봐. 어떻게 있습니까? 3분의 2. 2 third s s 붙여. 이게 3분의 2입니다. 알았죠? 내용이 되네. 분수 표현. 기수, 서수. 되니? 분수 표현입니다. A third는 3분의 1이요. 근데 분수를 읽는 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분수 표현 나오면 뭐 중에 3분의 1이 나와야 되지? of 다음에 명사의 수를 확인하세요. 아까 봤던 서브랑 똑같네요. 됐나요?
단순가요? 복순가요? 단순. 그래서 뭐예요? 말씀 주시고 동사예요. 됐냐? 꼭 알아보겠네. 알았지? 5분 다음에 명사일 수 있지. 자,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약 3분의 1이 goes into, 들어간대요. 어드리요, 쓰레기통으로요. annually, 매년이요. 됐나요? annually는 매년, 해마다, 매드시죠. 그죠? 됐냐? 수일치 조심하세요, 이 문장은요. 됐나요? 얘가 주어입니다. 위에다가 주어 표시 해놨어. 알았지? 얘가 주어. 그 다음은 annually도 단어 알아두시고요. 매년, 해마다. 자, in Germany alone, 오로지 독일에서만, in, in은 큰 범위 앞에, 장소 앞에 붙는 전사 in입니다. 알았죠? 작은 장소일 때는 s 써요. 알았죠? In Germany alone, 단지 독일에서만, around, around는 주변의 의미가 아니라 약이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약 11 million tons of food 그랬네요. 약 1100만 톤의 음식이 are wasted, 버려집니다. 수동태 체크하시고. Every year, 매년. Every year랑 annual이랑 같은 단어. 매년 벌어집니다. 됐나요? 이거 아까 하락이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아 대신에 is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왜냐면 food도 쓰긴 써요. 알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시험 때 안 나와요. 알았지? 왜 있어도 되니까. 이해됐어? 근데 형태라는 건 받으셔야 됩니다. 음식은 버려지는 거니까요. 됐어요? 낭비되어지는 거니까. Are wasted. 그 다음에 tons of.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별 표하셔야 되겠네요. 이거야. 분사 부분이에요. 자, 이 문장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요. Having been found 있잖아요. 이거 꼭 체크하세요.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위에 써놨거든요. After 뭐뭐하기 위해 뭐뭐한 이후에 이렇게 되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각됐을 거 아니야. 얘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알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온라인 플랫폼이 써 있으니까 is로 쓰면 됩니다. It 알았죠? 여러분 알프라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진짜 정상적인 문제를 써줄 때는 is로 바꿔 써주면 돼요. 알았죠? 대명사 써줘야 돼. 같은 말 두 번 반복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is로 바꿨으면 돼요. It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좀 체크하세요. 원래 문장이에요. It was founded도 되고 It have been founded도 되고 두 개 다 원래 됩니다. 알았죠? 두 개 다 돼요. 이거 뭐냐면 잘 봐. 이거 완료 분사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우리 분사 부분을 할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니. 근데 분사문 만들어. 이봐, 참고생. 이거 내용이 해야 돼요.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 같은지 확인해서 같으면 지워주고 이거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ing 써주면 되죠. 그죠? 근데 뭘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 있는 동사하고 여기 있는 동사하고 시제가 다를 때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 시제가 두 개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과거 과거 같을 때는 이렇게 바꿔 써주면 돼요. 알았지? 근데 요거보다도 요게 더 먼저 일어난 거.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는 거. 했냐? 여기는 지금 시제 봐봐. 이거 시제 뭐야? 현재지. 근데 내용상 보면 이게 먼저 돼야 돼. 여기가 과거나 아니면 현재가 일렀을 거라고요. 했나요? 그래서 원래 문장 뭐라고요? Was founded, was 과거 아니면 현재가 일렀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구는 성립되어진 겁니다. 수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했나요? 그래서 원래 문장 뭐예요? 여기는 현재니까 하나 더 먼저 일어난 거 과거나 또는 현재 완료의 문장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인데 잘 봐. 시제가 요거보다 여기 있는 게 하나 더 먼저 일어난 거라면 형태가 뭐라고요? having pp 써줘야 돼요. 이해됐냐? 뭐 써야 된다고요? having pp요.
근데 그 기분을 설립한 겁니까? 설립되어진 겁니까? 설립되어진 거지. 여기에다가 뭐까지 플러스 해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도 들어가야 돼. 두 개 합쳐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Having been PP입니다. 저 써있는 거예요. 했나요? 졸라 중요하다고요, 저. 알았죠? 그래서 얘보다 하나 먼저 일어나는 완료 분사문을 써줄 때는, 분사문을 써줄 때는 having PP를 써야 되는데, 저 기구는 설립된 거라서 수동태까지 결합해줘야 된다. 그래서 형태에 뭐 써줘야 된다? having been PP 써줘야 된다. find가 아니라 found라는 동사에 PP형 founded 써줘야 됩니다. found는 설립하다 이 뜻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having been founded, 설립되어진 이후에 to tackle this problem, tackle이라고 하기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수능에 출제되면서 되게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수능에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tackle the problem이라고 나오니까 tackle하면 씨발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tackle 걸었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닙니다. tackle은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할 때 tackle the problem, tackle the problem 이렇게 외웠어요. 됐나요? 문제를 해결하다의 뜻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립되어진 이후에 on a local scale, 지역 규모로 the online platform, 여기까지 딱 보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주어 다시 시작합니다. 위에 문제가 뭐였는데요? 매년 수백만 톤, 수천만 톤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고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설립되어진 이후에 뭐가 the online platform이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설립한 건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아니, 그래서 원래 문장에다 이거 써놨어요. 이거 원래 문장 꼭 보셔야 돼요. 알았죠?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알았지?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동계의 것만 foodsharing.de라는 이 플랫폼은 allows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의 음식 in your fridge or cupboard. 너의 냉장고 또는 천장 위에 있는 여분의 음식이 allow 목적어 투명사 to be distributed. 음식은 배포하는 거냐, 배포되어지는 거냐? 배포되어지는 거지. 수동형 부정사 to be PP까지 그냥 배포되어지도록 허락합니다. 이웃들에게. 문장 구조 잘 봐. 음식이 맨날 많이 졸라 많이 버려져.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 만든 이후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남은 여분의 음식들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흔히 이 문장 별표요. 알았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꼭 보세요. 알았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요. 문법 제대로 모르면 이거 못 써요. 저거요. 알았죠? 꼭 체크. 이거 문법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수동 완료 분사분이라고 해요. 아니면 완료형 수동 분사분이라고 해요. 알았지? 되게 중요해요. 됐나요? 완료 분사분인데, 완료 분사분. 근데 수동의 형태까지 뒤에. 알았죠? 체크. 중요해.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알았지? 나중에 쓰레기통 팍 버려버리면 돼. 음식도 아닌데. 하여튼. 그 다음이요. The basic concept is simple. 기초적인 개념은 단순합니다. 기초적인 개념. 저 온라인 플랫폼의 기초적인 개념은 뭔데?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서 버리기 전에. 알았죠? 아니, 못 먹을 음식 주면 안 돼. 유기간 지나고 이런 거 안 된다. 알았죠? People sharing food.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됐나요? 내용상이 중요하니까 이건 좀 알아주세요.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음식 나누는 거.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거. 그 다음 The only road.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 내가에게 남는 음식을 결국 내가 안 먹고 내버려두면 썩거나 유효기간 지나서 버려야 되니까 그 전에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 그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유일한 규칙은 is not to pass. 전달하지 말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나간다. 알았어?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것? On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지 않는 건데 You wouldn't yourself. 네 자신이 네가 먹지 않을 것은 전달해 주지 말자가 유일한 규칙입니다. 알았죠?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나눠줘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지 아니면 상한 거라든지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나눠주기. 그래서 뭐? 네가 먹을 수 없는 건 나눠주기야. 아, 예,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 알았지? 근데 잘 봐. 띠어먹는로 유일한 규칙은 비슷한 아닙니다. 투패스 건네주는 게 아닙니다. 에디티 어떠한 건 온투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 온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해주다죠. 그 다음 패스는 뒤에 보니까 주어 있고 우등증 이시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유어셀프는 바로 쳐놓으세요. 이거 제기대명사인데 강조적 문법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강조하기 위해서 네 자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생략 가능해요. 다시요. 네가 네 자신이 직접 먹지 않을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마세요가 유일한 규칙입니다. 됐어요? 유일한 규칙 부분. 여기도 순서 좀 조심하시고. 알았죠? 됐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그다음요.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may change, 바꿀지도 모릅니다. The way, 방식을요. 여기요. The way 다음에 관계부사 how가 빠진 건데, 니네 the way랑 how랑 같이 써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how 빼야 쓰면 안 돼. how를 쓰고 싶으면 the way를 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the way 빼고 how 써도 돼. 만약에 the way는 냅두고 싶은데 뭔가를 쓰고 싶다면 how 말고 that 써줘도 됩니다. 하나 더 이미지 써줘도 됩니다. 가능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The way that, the way image 이렇게. 됐나요? 나머지는 할게요. 알았죠? 이 프로젝트는 바꿀 겁니다. 방식을. 어떤 방식? 기회 완벽한 문장. 사람들이 think about. 선생님 이거 완벽한 문장 맞아요? 맞아요. people이 주어잖아요. 네. think가 동사잖아요. 뒤에 목적 없잖아요. 아니요. think는 자타동사 다세요. 다 돼요. about까지요. 알았죠? 사람들이 음식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음식은 is not shared, 숭피입니다. 공유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으면 it is wasted, 그것은 낭비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알았죠? 아, 음식 무조건 나눠야 돼. 안 나누면 아마 이거 버려질 거야. 이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야. 흔히 그래서 나누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모험인데 친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죠? 여기까지요. 읽어보세요. 본문 3요. 맨 마지막 문장 그거 외우세요. 알았지? 응? 그렇죠. 미츠랑 대신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아, 근데 까먹었어 또. 언니.